여러분 이 뮤지컬 다 봤어요? 정말 소름 돋았죠? 보셨어요? 네? 네 보셨어요? 저, 아니 매번 이게 예매가 꽉 차가지고 제가 낄 틈이 없더라고요. 예. 어떠셨나요 준수씨? 이 캐릭터 냉소적인 그 느낌. 예. 본인도 하면서 좀 매력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뭐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연기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제 저의 또 약간 그런 뭔가 약간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사악한 그런 모습을 공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약간 공정하게 그러면서 쾌감을 느꼈던 약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이제 극을 시작하면 한 제가 세네 명을 죽여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정당한 극이었기 때문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 캐릭터, 우리 토드의 캐릭터는 본인 실제 성격과 한 몇 퍼센트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당황스러운데, 이제. 20%? 20%. 얘랑 몇 퍼센트 해야 돼요? 적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1%? 여러분들은 1%라고. 예. 100%, 100%도 있고요. 좋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지금 뭐 많은 캐릭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올 캐릭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캐릭터! 마지막 캐릭터! 솔로 앨범! 춤, 연기, 음악, 섹시, 교태! 교태! 대단합니다. 모든 면에서 매력을 발산했던 솔로 앨범 기억이 납니다. 유천 씨도 좀 모니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준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을 때 네네. 제가 촬영이 끝나고 잠깐 씻으러 이제 숙소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방이라 LTE가 안 터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잠잘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는데 1시간 안 자고 준수 뮤직비디오를 핸드폰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보자마자 든 생각은 한국 가요계에 준수만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준수한테도 진심으로 얘기를 했었고 준수가 앨범을 딱 들고 나와서 뭔가 좀 그 확연한 레벨의 선을 긋는 그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눈물을 조금 예예 휴지로 좀 예예 아이고 이 시대 솔로 가수 중에 준수만한 애가 없구나. 그 LTE가 안 터지는 데서 찾아가면서 준수의 모습을 보고 재중 씨는 어땠습니까? 솔로 앨범 딱 나왔을 때 저도 같아요. 저도 드라마 촬영하다가 잠을 자지 않고 네네. 아침에 촬영이 끝나서 아침에 다시 촬영을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잠깐 샤워를 하러 그 근처에 이제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준수가 그 뮤직비디오 그 댄스 버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준수가 노래를 잘하는 건 뭐 모두들 알고 있지만 춤으로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구나. 전 세계를 제패한다. 아니 사실 전 세계를 제패한다. 저희가 유천이랑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었어요. 아시아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근데 이젠 뭐 아시아 최고의 댄서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야 준수는 아시아에서 놀기 좀 좁죠. 예. 정말. 잠시만 너무 감사드리는데 큰일 나요.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솔로 앨범 캐릭터? 준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굿.
우선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멤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기쁘고. 그래서 너무나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우리 준수 씨도 예. 저희 예, 아, 정말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느끼는 거인데 이게 저희가 저희 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JYJ의 팬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다들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착하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말 사람이 착하다가 아니라 항상 정말 기다려줄 줄 알고 되게 참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항상 저희들이 그걸 저희도 또 본받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게 또 하나의 저희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두말 필요 없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